네, 천만개비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비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한유진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은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저는 요즘 눌림목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개비 주식학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시간만 찾아왔던 이 눌림목은 내 친구라는 과목이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하게 화요일, 수요일 두 시간으로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이 천하대순 두쌤의 강의를 들으러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방송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던 60일선 눌림목이 추출되는 검색기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쌤들의 강의를 들어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데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me so.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수요일 1교시는 바로 이 두 분의 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천하디슨 두 쌤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저희가 이번 주는 특별하게 두 시간을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눌림목과 지금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하장사님, 눌림목 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주디슨이 질문한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따라 붙는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절대 주식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종목을 매매하시다가는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좀 성공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항상 공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를 많이 하시다가 후회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가는 종목은 보내주고 그 종목이 가는 종목을 계속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정확한 매수 맥점에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 투자라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눌림목, 60일선 눌림목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검색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21선 눌림목 검색기, 그리고 구름대 눌림목 검색기, 기준선 눌림목 검색기는 기존에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네. 61선은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추출된 종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질 않았는데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6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종목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00여 개 종목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마시라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노란톡 쪽집게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은 지금 그냥 방송 그 중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걸 어떻게 봤는지 유진 앵커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선 검색기가 이제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 흐름에는 이제 61선을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쌤들이 캐치를 하시고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공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이 동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안 되는 동영상인데 이걸 보시면서 쌤들이 직접 촬영한 거고요.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서 직접 내 차트에 설정해 보시면 쌤들과 함께 61선에 추출되는 종목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있죠.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7979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무료 쪽집게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지금 입장하신 분들에게 방송 중에 바로 이제 동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샌들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샌들 나와주세요. 자 저희가 기습적으로 안에서 이제 PD님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동영상 그냥 바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제 화면 보시면 자 PD님 화면 한 번만 잡아주세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불개미 눌림목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자 지금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네.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로 볼 수 있죠. 또 동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바로 녹화를 했으니까 되게 따끈따끈할 것 같습니다. 야, 이 영상을 어떻게 보면은 검색기를 설치하는 키움증권 영문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걸 누르시고요. 이걸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종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61선 눌림목 종목 일일 찾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선물도 먼저 드렸고 네. 바로 일단 시장 먼저 해보고 네.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이제 FOMC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떤 흐름인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 차트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어제도 제가 11월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6월 달에 이 저점, 이 지지했던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도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지금 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록 색깔 선이 바로 60일 이동평균 선인데 60일 이동평균 선을 살짝 터치하고 지금 내려온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좀 이제 금리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파월이 또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도 다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눈치 보기 장세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단어는 속도 조절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파월이 좀 속도를 조절하느냐 FOMC에서 네네. 아니면 그냥 강행하느냐 네. 2차인데 현재로는 그래도 속도 조절론에 조금 무게중심 실리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측이. 네. 자, 오늘 이후에 어떻게 좀 움직일지에 대한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드렸던 어떤 검색식 중에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신호등 추세선은 추세가 빨간색이면, 신호등에 빨간색이면 멈춤이잖아요. 멈춤, 네. 빨간색이면 추세 하락이고요. 네. 녹색으로 변하게 되면 추세가 이제 전환됐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설명드리면, 자,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한 번도 이 지금 빨간색 선이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는 녹색을 띄고 있다가 추세가 전환되면서 하락할 때는 이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세 하락이라는 뜻이죠. 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신호등 추세선에 닿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어요. 자, 뭐 시도를 해도 그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거의 신호등 추세선에 닿을 듯 했는데 하락했고 지금까지 이 신호등 추세선을 가깝게 근접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가깝게 근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신호등 추세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색깔이 바뀐다. 색깔이 바뀌면서 추세가 전환된다는 거 전환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종목에서 전환되는 거는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시장에서 전환되는 건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자, 코스피 시장이 전환되는지 여부는 이 신호등 추세선까지 상승하느냐인데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차트를 최근 지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정도가
이격이 남았습니다. 신호등 추세선까지. 네. 만약에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반등하게 돼서 신호등 추세선을 최근 한 3, 4개월 동안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는데 네. 터치하거나 상향 돌파한다면 추세선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야 이제 시장 추세 전환 됐다, 좀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슈가 새벽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포인트고 사실 내일까지 연속으로 나오면 저희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주 방송은 오늘까지니까 그쵸.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시장 포인트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화면 다시 받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0일선 눌림목 검색기를 만들고 나서 들뜬 마음에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공지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네. 60일선의 눌림목 종목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오늘 기준으로는 10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색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소장하시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도 검색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누르시고 비밀번호 7979 누르시면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PD님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동영상 파일입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이게 보일 겁니다. 영상이. 자, 누르셔서 영상을 플레이하시면 10분 정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설명서다. 설명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받고 계신데 이제는 본격 수업을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자, 눌림목 예시 종목 보면서 수업 진도 한번 나가보죠. 우리 천하장사님 눌림목 그 이제 매매와 네. 많은 분들 친해지고 있는데 조금 네. 더 친해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그 저희 쪽집게 과외 거기 오픈 채팅방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으세요. 근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해가 덜 됐을 텐데 자 방송을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 종목 보면서 네. 친해져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바텍이죠? 네. 60일선 눌림목 종목이고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바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좀 먼저 확대해서 볼게요. 네, 유진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아바텍이라는 차트인데, 네. 어느 부분에서 좀 눌림목이 나왔는지 혹시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이 구간 같은데요. 네. 자, 보시면은 저기 네. 분홍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네. 네. 저 밑에 초록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그리고 저 회색깔이 바로 기준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좀 정확히 눌림목이 나왔는지. 한번 쫙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진 학생은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네.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저는 21선 같습니다. 21선. 틀렸나요? 이러니까 틀렸나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아니, 친해지려고 네. 하는데 친해질 아, 60일선, 수가 없는. 60일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61선이죠. 그러면 이제 61선에 그때 만약에 닿은 상태에서 바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바로 61선에서 기준이 왔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그 세 가지 원칙 확인해야 합니다. 네, 어떤 거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차트를 길게 봐서 차트가 주가가 저점에 있는지 고가가 아니라 저점에 있는지 그다음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차트를 좀 이렇게 쭉 유진 학생이 한번 브리핑해 주세요. 네,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그 쌤들이 하시는 것처럼 네. 먼저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제가 그어볼 수가 없는 네. 이렇게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 네. 그리고 기준선 확인해야 합니다. 확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초록색 61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 네. 매수 타점이 나온 거죠?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걸 사왔어요. 그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요? 네. 전고점이요. 여기? 아, 여기.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맞습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네. 자, 최고점이 여기가? 아니라 전고점이죠. 네. 아, 전고점.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50% 매도를 무조건 하시고 네. 조금 더 50%는 길게 보셨을 때는 이 악고점에서도 매도가 가능하다. 네, 그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하는 네. 그런 매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저희가 좋습니다. 물어볼게요. 네. 자, 아바텍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 61선이 여기고 이렇게 사는 거고 여기서 매도자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보시면서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은 STX라는 종목입니다. 자, STX 종목 STX.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도 한번 유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대를 먼저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눌림목 기준이 21선과 61선과 기준선과 구름대가 있잖아요. 네네. 자, 어느 기준에서 정확히 눌림목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 이제 다 보이죠? 네. 61선. 아, 맞습니다. 아, 이제는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히 아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네. 종목을 자, 줄여봤을 때 이게 확실히 지금 고점에 있지 않고 좀 저점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추세가 자, 짧은 관점에서 한번 그어볼게요. 그 보면은 하락 추세를 이미 돌파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막 접어드는 시점에서 지금 60일선의 눌림에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예, 포착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매도가를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점이에요. 여기.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네.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61선과 이격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천하장사 전문가가 아직까지 STX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미 이거는 출발을 해가지고 61선과 좀 떨어지면서 61선 땅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중에 떴어요. 네. 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눌림목 친구 종목을 두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네. 이제는 이격을 좁혀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는 2%, 3%, 4%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 미세한 차이가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어떠한 자리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네. 자, STX. 보유자는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할 자리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자리. 그렇죠. 신규 매수자는 보내주자. 네, 보내주자. 네. 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네. 자, 포스코 엠텍은 오늘 굉장히 조금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유진 학생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약간,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어느 부분에서 기준으로 잡았는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딱 그 캔들을 딱 찍어주세요. 기준선이 손가락으로. 저기 무슨 색깔? 회색깔. 회색깔이에요. 네. 요거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거의 정답을 왔는데 정답이 이거 맞아요? 왔는데 지금 좀. 제가 좀 그런 거는 좀 자신감 있게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면 여기다 이렇게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여기다. 여기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자신감 있게. 자, 근데 왜 거기를 그 자리를 맞춰놓고 네. 왜 망설였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아, 왜 망설였냐면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요. 그렇죠. 네. 자,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피디님.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유진 학생이 이 자리인지 알 것 같았는데. 맞는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평선에 닿지 않았고 어느 정도 좀 떠 있으니까 여기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검색기에서도 3% 정도의 이격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평선과 3% 정도에 가깝게 오면은 그 자리는 이제 검색기 추출이 되는 거고 거의 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 맞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딱 터치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1, 2% 못 미쳐서 올라가기도 하고 1, 2% 이탈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자리가 맞습니다. 이격은 저희는 3%까지는 허용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눌림목 예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긴 한데 또 수능에 나온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랑 수능이랑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유사한 흐름이 있지만 똑같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서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보시고 저희가 예시 종목을 그러니까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좀 흐름을 좀 익혀가라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시 종목도 많이 보여드리니까 자 보시면서 눈에 좀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제 차트로 포스코 엠텍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포스코 엠텍은 정확하게 61선 눌림목 종목이고요. 회색선의 기준선도 지금 눌려 있죠? 같이 눌렸어요. 예. 기준선도 같이 눌려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녹색과 회색이 올라오는 자리 보이시나요? 자, 요 자리. 요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확대해서 놓고 보면 유진 학생은 여기가 안 닿았기 때문에 그쵸, 아닌 거 예. 아니야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범위 1, 2% 정도는 인정을 하자. 네. 자, 상승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눌림목 매매는 쉽게 말하면 눌려 있어야 돼요. 눌렸다는 얘기는 올라갔다가 눌리는 거잖아요. 그쵸, 위에서 누가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종목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고 급등하면서 이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우리가 원하는 네 가지 기준 중에 최소 한 개 이상 그 이평선까지 눌렸을 때 2% 이내로 좁혀졌을 때 그 자리가 매수 맥점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수익은 눌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딱 이 전고점 라인 되겠죠. 네.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한번 이 전고점을 꼬리로 달고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쯤 오면은 아 이제 조금씩 분할로 네. 수익 실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이 폭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폭. 이해되셨죠?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여기를 매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막 올라가니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마 매도를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고점에서는 여러분들이 50%라도 충분히 매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을 반드시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61선 검색계에서 종목이 추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다음 날이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인 건가요? 보통은 네. 저는 이제 눌림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에 많이 좀 관점에서 종가에. 네, 종가 베팅 관점에서 네. 네, 종가 베팅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종가에. 만일에 이게 딱 그날 종가로 끝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2시 50분이나 이제 3시 20분. 왜냐면은 동시효과가 3시 20분이니까 그때 사이에 아마 이런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지지할 것 같다라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종가 때. 네. 다음 날 매수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시가 때는 굉장히 움직임이 네네. 더 빠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가 베팅 관점에서 매수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천하장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눌림목 매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단어를 말씀드리면 준비입니다, 준비. 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장 시작에 막 보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눌림목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이 눌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놨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종가보다, 시가보다 네. 종가가 변동 확률이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종가의 종목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한 2시 반까지는 검색기에 추출이 안 되다가 갑자기 종목이 하락하면서 추출이 돼버렸어요. 네. 그 망설이다가 그 종목 못 샀어요. 그럼 다음날 시가에 볼 수도 있는데 시가에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종가 베팅을 좀 추천드리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급등한 종목이 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현재 시장에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세게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천하장사님 오늘 원포인트 레슨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를 듣고 예시 차트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따라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 네. 타점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비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하장사님 그 원포인트 레슨 네.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눌림목 그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좀 관점에서 가져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KBG라는 차트입니다. 야, KBG. 네. 자, KBG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60일선과 20일선에 대한 돌파 부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유진 학생한테 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유진 학생은 지금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을 주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만약 이런 차트가 나왔으면은 매수를 할 건가요? 오늘 같은 이런 차트요? 네, 장중에요? 예, 막 올라가는 장중에.
아, 지금요? 네. 아니요. 안 할 건가요? 네. 왜 안 하시죠? 보통... 저는 이제 눌림목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차트보다는 눌림목의 종목을 기다릴 것 같아요. 자, 천하장사님이 되게 뭔가 들어가죠. 그렇게 네네. 들어가자 하면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이렇게 그쵸, 말하려고 했는데 예. 저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이제 눌림목과 친구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당황을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선, 20일선과 60일선과 기준선과 이제 구름대에 좀 눌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조건은 다 됩니다. 자, 네. 고점에 있진 않고 지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죠. 네. 그리고 자, 차트를 한번 거보도록 하면은 자, 이미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막 접어드는 위치예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만일에 유진 학생이 자, 오늘 올라갔을 때 막 따라잡지 않고 눌림목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요? 저는 네. 이 종목을 여기 60일선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왔을 때 지금 네. 막 따라잡지 말고 행여나 내일도 만일에 주가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절대 네. 따라잡지 말고 이렇게 눌렸을 때 예, 눌렸을 때 관점에서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준비했고요. 21선은 안 되나요? 21선도 괜찮습니다. 아, 그 어떠한 네. 기준선? 그렇죠. 예. 네 가지 무기 중에 하나? 그렇죠. 예, 네. 한 가지만 우선 가지라도. 접근했을 때 그때 네. 접근을 해라. 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접근하기보다는 그때 네. 접근해라.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메라만 잡아주시면 바로 바통 이어가지고 네. 제가 이 원포인트 댄스를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천하장사님? 아, 괜찮습니다. 자, 제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두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눌림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는 차트가 KBG 차트예요.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거 올라갔어요. 자, 앞에 뭐 안 보더라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시키면서 올라간 것까지는 맞다. 그럼 급등했으니까 눌리는 걸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21선이 됐던 60일선이 됐던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제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야,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등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사면 되지. 야, 여기서 샀으면 됐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쵸,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지나가서 보니까는 아,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떨어졌다가 올라갔구나지. 여기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나요, 유진 학생?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야, 급등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준 없이 급등했을 때 따라가게 되면 오늘 이 종목이 22%까지 올라갔거든요. 장중에. 네. 종가는 8%에서 끝났어요.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은 최소 10% 이상은 바로 손실입니다. 오늘 물린 거죠. 이 반등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를 때 내 종목을 정리해서 회심의 일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물려갖고 물린 종목이 한 종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자, 그럼 비교할 게 언제 들어가는지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나 차트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자, 이 자리 볼게요.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떨어졌어요. 맞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급등해서 이때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떨어졌을 때 똑같습니다. 그 유진 학생 선이 있어요? 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기서 올라갈지 더 떨어져서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잖아요. 네. 그죠? 모든 저점을 깬 상태에서 느닷없이 올라간 거예요. 어디 땅을 밟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럼 저기서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놓쳤잖아요.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유진 학생이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제가 차트를 좀 크게 해드릴게요. 어디서 사야 돼요, 이 종목은? 61선이요.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아, 61선, 기준선, 구름대. 저 노란 색깔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노란색이 20일이에요? 예. 아, 저 이 핑크색인 줄 알고. 아, 노란색이 20일. 핑크색은 5일선입니다. 아. 네. 5일선. 아, 두 쌤이 색깔이 달라 가지고. 그렇죠. 예. 달라요. 노란색이요. 21선. 네. 자, 1차는 21선까지 눌렸을 때는 단기적인 눌림목으로 네.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고요. 밑에 기준선까지 따라오고 있으니까 2차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61선에서 공략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목표로 한다? 전고점까지.
자, 인제는 딱 정리가 됐습니까? 네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색깔은 일단 이거는 키움증권의 기본 색깔이에요. 5일선은 일단 분홍색이고, 21선이 노란색이고, 60일이 초록색이고,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도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됐나요? 네. 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주지슨이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다 이해가 됐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예시 종목을 저희가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 저렇게 많이 올라갔네. 아, 부럽다. 이럴 거면 저희가 안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네. 저 종목이 저런 타점에서 올라갔네. 그러면은 그 전에 올라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을 딛고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눈에 익히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KBG라는 차트와 ADT 테크놀로지라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유는 아직 눌림목 타점에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언젠간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 종목을 눌림목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점은 안 왔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시면은 다 타점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매수에 가담하셨다면은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시 AD테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눈에 한번 익히시라고. 자, 이 자리면 이게 급등했으면 자, 다시 다 지워놓고 볼게요. 종목이 AD테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 종목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슈 종목이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오늘장 상승 종목에 자꾸 AD테크라는 종목이 튀어 올라오니까 저거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지 한번 검색하게 돼요. 그게 부러워서 검색을 하던 아쉬워서 검색을 하던 그러면 그때 종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검색기에 추출되는 종목은 여기까지 이격을 좁혀놨을 때 검색이 되는데 도대체 천하장사 주디스나 여기까지 와야지 나오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어떻게 보고 있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슈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오게 되면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등락 후 상위 종목이라든지 이슈 종목이 돼서 우리 귀에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 종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좋아야 돼요. 저것도 눌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나왔구나. 들어가지 말고 야, 뭐가 공이 하나가 하늘로 쏘아 올라졌구나. 네. 떨어지는 걸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죠. 네. 그런 관점에서 기다릴 때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전 이해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장사 전문가가 종목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종가에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다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죠. 올라가던 종목이 언제 떨어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검색기를 드렸잖아요. 검색기를 계속 보고 계시면은 뭐 이 종목이 분명히 추출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 되게 기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추출이 됐구나. 이제 눌림목 관점에 왔구나. 그런 관점에서 또 매수를 또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검색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는 하나의 어떤 보조 무기인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이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리스트에 담아놓고 그 종목이 검색기에 추출되는 걸 기다리든지 아니면 21선, 61선에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좀 더 익혀보기 전에 네. 오늘 61선 검색기를 최초로 공개드렸어요. 네. 지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검색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동영상입니다. 자, 그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법 유진 학생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6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61선 눌림목이 종목들이 추출되는 61선 검색기가 바로 오늘 TV 방송 중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두쌤의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10분짜리 동영상이고요. 여러분도 지금 참여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79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 두쌤의 무료 쪽집게 과외방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불개미 무료 쪽집게 과외방이란 생방송 외 전용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함께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보충, 추가 교육이 진행되는 무료 쪽집게 과외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전 놀림목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유레카 키다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60일성 검색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 그리고 종가 배팅할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두쌤이 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놀림목 검색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7979 눌러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11월 11일까지 이제 또 쌤들과 함께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쌤들의 노하우 많이 전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쌤 바로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쌤들 나와주세요. 자, 오픈 채팅방을 보다 보니까 휴대폰에서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설정 자체는 PC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PC에서 하시는데 PC에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바일에서 검색식이 나와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PC에서 설정하고 모바일에서 종목을 보면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60일선 눌림목 검색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무기로 삼으셔가지고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천하장사님. 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삼화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삼화알미늄. 네. 차트 먼저 보시면은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화 알미늄은 자, 정확하게 20일선과 60일선의 눌림목에 의한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 여러분들 표시해 놨으니까 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눌림목 관점에서 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익히시고 자, 저희 조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줄여 볼게요. 줄여 보면은 확실히 고점에 있지 않고 지금 저점에 있죠.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어떤 흐름인지 이게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를 막 벗어나고 상승 추세 초입 국면에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은 60일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예,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이 구간도 아마 좀 눌림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자,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을 줬을 때 이 기준선과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나서 자, 오늘 한번 좀 상승 탄력이 나왔다. 좀 이렇게 이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자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근 자리가 네. 지금 61선, 21선 구름대 네, 기준선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네. 뒤에 자리가 4개나 겹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쵸? 그리고 전고점에 선을 그어주시면 네. 정확하게 매도 타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딱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보이시죠? 경우는 이제 좀 매도로 대응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나 네. 오늘. 그쵸? 어제나 전고점 오늘.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 네. 삼화알미늄은 정확하게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WSI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WSI. 네. 이 WSI라는 종목은 이제 저희 쪽집게 과외방에서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과 이 WSI라는 종목을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과외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은 이 종목은 정확하게 자, 여기 기준선. 자, 기준선과 구름대에 정확하게 지지를 보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보시면은 계속해서 거의 한 3일 동안 계속해서 지지를 보였어요. 자, 보였고. 자,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자, 그럼 확실히 뭐 차트가 고점에 있진 않죠. 지금 저점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세가 전환되어 있고. 추세를 한번 거볼게요. 자,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막 추세를 막 이제 돌파를 하고, 자, 이 추세를 돌파한 구간과 구름대와 이제 기준선이 같이 좀 겹쳐 있어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여기서 매수해도 되냐 저 그 쪽집게 과외방에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 여기서 기준선과 구름대가 동시에 기준선에 눌림이 왔기 때문에 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이렇게 좀 수익이 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시청자분들께 한 분 한 분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유진 학생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눌림목과 친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WSI라는 종목도 정확하게 기준선과 구름대를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자리고 아직까지 전고점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상승하면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준비하는 자리다. 맞습니다. 예. 맞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유진 학생? 네. 나도 그냥 지금 해도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맞아요. 자,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그 책을 보거나 경제 방송을 보거나 그냥 눈으로 보게 되면 아 저거 내가 너무나도 쉽게 아는 건데 야, 이제 다 이해가 됐는데 근데 막상 하려고 들어가면 잘 못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고 눈에 익혀야 차트가 다 나왔을 때 장중이나 아니면 실전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단순하지만 그래도 기준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눌림목 친구들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오늘도 두 종목 눌려있는 자리에 타점이 나온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렇게 공개를 종목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종목명만 그냥 듣고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하면 타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데 리뷰 종목 짧게 한번 스피드하게 훑고 네. 제시했던 종목 리뷰하고 관심주까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종목은 어떤 걸로 할까요? 미코 먼저 볼까요? 미코 아바코 네. 그리고 어제 종목 두 개 빠르게 갈게요. 미코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TV에서 들었던 종목이고. 네. 미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그 네 개의 눌림목, 네 개의 눌림목 구간 20일, 60일, 그다음 기준선과 구름대 동시에 좀 지지가 되고 있어서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봉이 비록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자, 남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자 좀 매도로 챙기자. 그렇죠.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코 보겠습니다. 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좀 슈팅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21선의 눌림목에 정확히 포착이 돼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근데 만일에 이 지금 제가 위에다가 선을 그어놨는데 거기가 수익 실현 자리죠. 네, 이거를 여러분 쭉 줄여서 보면은 바로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사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다시금 한번 도전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때 좀 챙기자. 그렇죠. 수익 실현 관점에서 못 챙겼던 분들은 여기서 챙기자. 예, 네, 반드시 수익 실현 관점에서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했는데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리뷰 종목 한 종목만 더 빨리 볼게요. 네. 하나만 더 빨리 한컴 라이프 케어 볼까요? 네. 한컴 라이프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고. 네. 자,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 60일선과 이제 그 구름대에 대한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히 드렸는데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 뭐 흐름이 깨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종목도 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매도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반드시 접근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눌림목 친구 저희가 오늘 두 종목을 드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신규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종목을 계속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죠. 자, 오늘 신규 종목 두 종목 공개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눌림목 공략 종목은 바로 알티캐스트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알티캐스트. 하겠습니다. 네. 자, 알티캐스트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분홍 색깔이 21선이잖아요. 자, 21선에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보이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앞전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격이 좁히는 흐름. 근데 최근에 21선이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격을 많이 좁혔어요. 좁히는 흐름 나왔고 자 그러면은 기준선에 대한 부분, 기준선에 대한 눌림목 부분은 이제 접근이 됐는데 그럼 과연 이 종목이 고점이 있는지 저점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고점이 있지 않고 저점이 있죠. 저점 구간에 있고, 자, 추세적으로 한번 살짝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를 막 돌파하고 상승 추세에 초입해 있는 국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딱 거의 타점이에요. 자, 보시면 21선과 이격이 굉장히 좁혀져 있기 때문에 좀 타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준에 부합하면서 일단 21선에 눌려있는 종목 알티캐스트, 그 밑에서 지금 기준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눌린 21선을 이탈했을 때 나는 짧게 1~2%에 손절하고 나오든지, 만약에 이게 빠지더라도 기준선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티캐스트 봤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네. 제가 눌림목 공략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프롬바이오. 네, 프롬바이오. 자, 프롬바이오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21선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60일선도 받쳐주고 있고 기준선도 받쳐주고 있어요. 자, 세 가지가 다 들어간 지금 네. 눌림목입니다. 네. 프롬바이오. 살짝 지금 구름대에는 아직까지 지지를 못했지만 이 세 가지 선도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딛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조건들을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확실히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자, 추세를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추세를 막 돌파하려는 종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입에서 21선과 60일선, 기준선과의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자, 공략을 잘 해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한번 찌르고 내려오고 찌르고 내려오고는 네. 하고 있지만 윗골이 닿고 자꾸 빠지거든요. 네. 자, 저 추세선을 좀 확실하게 돌파하는 부분, 아니면 그 근접선에서는 어느 정도 생기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눌림목 친구 종목은 알티캐스트와 프롬바이오였습니다. 정확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을 지금 천하장사 전문가가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면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 저 종목을 잡았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일단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저희가 내일 그 장중에 종가에 2시 반에 종가 베팅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진행하고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에서 진행을 할게요. 2시 반에 직접 실전에서 종목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실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천하장사님,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친해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떠세요? 지금 이분들이 많이 친해지면서 눌림목에 대한 기대가 많거든요. 네. 천하장사님도 앞으로 좀 책임감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눌림목 강의를 하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하는 거랑 동일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눌림목은 중요하고 모든 이 기법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눌림목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주식을 잘하실 수 있고 또 수익을 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많이 힘들었고 주식 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지금 시청자분들의 현재 상황이 눌림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 눌림목을 딛고 다시 계좌도 여러분들의 투자도 상승으로 전환될 거로 믿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여러분 오늘 수업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또 새로운 눌림목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방송에서 최초로 61선 눌림목이 추출되는 검색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내 차트에도 설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7979 눌러주시면 두쌤들의 이제 무료 쪽집게 과외 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내일 장중에 종가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신 분들에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